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장애자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꼭 같이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온갖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1951년 전시에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기구 공장이 일터서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교정기구 생산이 오늘까지 국가부담으로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롱화학교와 맹학교들이 꾸려져서 장애 어린이들이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으며 1953년부터는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름 아닌 장애자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장애자들을 위해서 훌륭히 꾸려진 요양소들에서는 장애자들이 무상으로 기능회복 봉사를 받고 있으며 2013년에는 평양시에 현대적인 문수기능회복원이 일떠서 장애자들에게 종합적인 기능회복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전 사회적인 관심 속에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와 장애자 예술 공연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영국의 런던 장애자 올림픽 경기대회에 우리나라 장애자 체육선수가 처음으로 참가한 데 이어 해마다 여러 선수들이 국제 경기들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장애자 보호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자들의 권리와 존엄, 리익이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시책에 의해서 법률, 실천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